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에서 LPG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폭발은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부서진 유리창과 창틀이 떨어집니다. 일부는 담을 넘어 날아갑니다. 주민들이 몰려나와 일제히 위를 올려다 봅니다. 땅이 뭐 꺼지는 소리 정도 집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우리 집이 찌그러지는 소리처럼 쾅 그래 놀래가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네 밖에 나와보면 연기가 막 너무 올라대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밀양시 하나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아파트 뒷면입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과 콘크리트 등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아파트 벽면이 심하게 파손돼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바로 옆집도 불에 타고 이웃 여러 세대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집에선 주인인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관문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현관문 쪽에서 바깥으로 사람이 이렇게 엎드린 채로 현재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G 폭발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 충격이 컸던 만큼 밀양시는 아파트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5세대 입주민 10명을 임시 대피소에 머물도록 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